봤어요, 사진 좀 보면서? 봤어요. 뭐 괜찮은 거 없어요?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편한 옷에다가 연출하기 좋은 것만 일단 했거든요. 트레이닝복에도 괜찮은 거. 그런 걸로 위주로 일부러 보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좋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도 이런 거. 그 이건 원단만 잘 고르면 색깔 아무 색깔이나 해도 남자 여자 다 잘 어울려요. 활용도는 엄청 많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많아요. 막 핸들에도 매 썼고 벨트로도 매 썼고 헤어밴드로도 매 썼고 목에도 매 썼고. 근데 이게 핸드백에도 매 썼고. 말로 하면 어려워하는데 직접 보여주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A few moments later. 대학교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원단 때 이제. 저희는 지금 원단 상가를 왔어요. 대학교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와서. 아 근데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지 그 액세서리 만들러 무슨 단추랑 사러 여기. 이거 가져갈게요. 이거는 큐프로라고 해서 나무 있죠, 나무. 여보세요? 나무를 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감으로 쓰면 시원하고 그 폴리에스터가 아니라서 정전기 안 일어나고 미끌미끌하고 촉감이 좋고 안감 가격이 겉감이랑 비슷한 정도로 가격이 좀 높아요. 안감인데요? 근데 원래 동대문에 있는 옷들은 다 폴리로 만들어요. 이거에 한 7분의 1 가격? 이것도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거의 독일에서 만든 안감, 독일에서 만든 실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티치 같은 거 때릴 때 하는 거. 두꺼운 거. 이거는 실크? 실크 소재에다 쓰는 거. 이거는 본봉사라 그래서 제일 기본으로 쓰는 거. 요 정도 두께도 돼요. 근데 이거는 한국 거는 색깔은 많은데 퀄리티가 훨씬 낫지. 그게 독일 거예요? 응. 훨씬 비싸. 이걸로 잘 안 만들어. 내가 썼던 실이 이거다. 국산? 응. 대학교 때. 옛날 샀나? 가져갈게. 나 맨날 이런 부자재 사러 왔었거든. 처음엔. 이런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 비밀의 장소. 문 봐. 이쪽으로 한번 잡아 들어봐. 진짜 비밀의 장소가. 샤넬이야. 둘 다. 어쩐지. 예쁘다. 딱 봐도 예쁘구나. 보자마자 예쁘다 했어. 이거 팬디 아니야? 팬디야. 이거 원래 옷 만들어주세요, 언니. 저. 이거? 야, 예쁘다, 진짜. 이번에 몽클레어 패딩 엄청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갔는데. 비싸서 그렇지, 뭐, 그치. 어, 에르메스 같다. 에르메스 같은 게 에르메스. 만져도 그렇지. 응, 실크. 저 버버리인가? 잠깐만. 어, 이거 버버리. 그쵸. 응. 이거 비닐옷처럼 나왔던 시즌 있잖아요. 그때 했던 거잖아, 빳빳한 거. 이걸 타프타라고 하고 비닐옷 바스락거리는 거를. 나 이태리 거. 이태리 이거 거. 갖고 와서 그 공항에서 다 통관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다 내고. 그래서 파는 거지, 안 그러면 못 팔지. 이건 발렌티노. 발렌티노요? 응. 예쁜 거 많다. 진짜. 정말 자세히 보면은 헤어나올 수 없어. 사운드투스라는 개의 이빨 모양인데 사운드투스 체크라고 불러요. 이거에다가 이런 자수가 있어. 이런 코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스커트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다 놓고 아직 안 만들었어. 이렇게 자수가 다 박혀 있어. 예쁘다. 오렌지색 너무 예쁘다. 고양이네. 너 이거 구찌야? 어 너무 예쁘다. 어떻게? 봐봐. 얘들도 구찌. 뭐 이거 진짜. 흰색보다 파란색이. 파란색이 더. 나 이거 더 너무 예쁘.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조금씩 사보고. 쇼스 너무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쟤는 뭐예요? 하늘색? 요게 에르메스. 근데 다 팔려서 요거밖에 없고. 이쪽이 마지막이야. 야, 예쁘다. 이거 살짝 대볼게요, 피부에다. 이뻐. 이거 하자, 그제? 괜찮지? 이거 모스키노다.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이거 할까? 누가 살라고 해놨나? 커트지다.
구찌? 구찌? 구찌예요. 구찌가 왜 이렇게 이쁘지? 뭐지? 왜 이렇게 이쁘다. 어떡할 거야 이거? 헛바지야. 응? 케이프처럼. 나중에 이거 촬영 봐봐봐. 이거 되고 나서 나중에 가봐. 예쁘다. 색깔이 예뻐. 되게 고급지다. 이걸로 이렇게 그냥 원피스 같은 거 만들어도 예쁘겠다. 이거는 넓은 스카프 하면 예쁘겠다. 이게 걸치기도 하고. 어, 맞아. 봐봐. 어깨 그런데. 뒤로 돌아봐 이렇게. 와 예쁘지? 진짜 이쁘다. 멋있다. 진짜? 어. 뭔가 블랙 원피스나 블랙 자켓 해도 너무 이쁘겠다. 진짜 이쁠 것 같아. 저거 하자. 블랙 자켓에 뭔가 포인트 좋은. 안 보여. 키가 똑같아. 이쁜 거 진짜 많다. 이거 너무 이쁘지? 이거 예쁜 것 같아. 이게 어디 거라고? 돌체인 것 같아. 아니 여기 딱 보고 모지는데 내려갔을 색깔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이 옷을 이쪽 하기 손하고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맞수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트는 한쪽만이 손을 썼어요. 한쪽만 이렇게 아프리케 치면서. 그리고 원피스, 투피스 이거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손을 맞췄대요. 또. 뭐가 나?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이게 훨씬 비싸. 아 진짜요? 이게 더 비싼 거예요? 네. 훨씬.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그럼? 저게 더 예쁘지? 매장에서 1,800만. 아 진짜? 데이 2. 여기가 작업실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들도 다 있어요. 와, 첫 원단 이걸로 할 거지. 맞아요. 그 파란색 구찌로 작업을 지금 해보자고. 파란색이 많은 면이 낫지 않아? 한 30 정도. 그치, 30을 하자. 한 이 정도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살려서. 여기. 한쪽 면 여기 살려서. 이렇게 하나 하려고. 한 2cm밖에 안 보이겠는데. 2cm면, 2cm도 많이 보이네. 여기서 2cm가 그렇죠. 보여요? 2cm 조금 넘게. 그럼 여기는 보이네. 여기 지금 여유가 있어요? 여기를 제일 짧은 것들 봐야지. 그래도 2cm는 나오겠어요. 꽃이 안 잘리고 한 이 정도? 이 지금 요 그려놓은 대로 네. 지금. 예. 잘라주시고 예. 여기서 이제 사각으로 잘라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두 개는 살려주시고. 목걸이랑도 같이 레이어드 해도 예쁠 것 같아. 아 레이어드 하면 예쁘겠다. 그거 체크하자. 이렇게 스카프 얇게 다른 소재로 목장식하는 게 이번에 트렌드거든요. 여기 마감 처리만 해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길게도 아, 나올 수 있어. 그것도 이런 거 끝에 좀 풀려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짧게 얇게 난 요 정도 있지?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소리가 말한 대로 끝에 풀어가지고 하나 하고 이렇게 얇은 것도 하나 하고 아, 두 가지. 검은색도 하고 저거는 검은색도 아. 하고 이것도 하고 예쁘겠다. 완전 블랙의 포인트, 블랙 원 화이트 포인트도 예쁠 것 같아. 약간 파르자가 해도 예쁠 것 같아. 그니까. 스카프나 옷 같은 거 제작하고 그 버려지는 원단 있잖아. 그거를 이제 재활용해가지고 머리띠를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버리는 원단 요즘에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버려지는 거를 그냥 사용하는 건 리사이클링 근데 버려지는 것을 예술이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 근데 업사이클링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보자고. 원단 색이랑 실 색깔이랑 맞춰서 박아주세요. 말아박는 노루발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미워요. 미워. 원래 그거를 다른 분들은 다 그 기구를 대고 쓰거든? 그럼 되게 편해. 현생님은 지금 안 예쁘다고 이렇게 박으시는 거예요. 정성이 없어요. 실색깔 잘 맞죠? 네. 됐어. 괜찮아요. 여기도 예쁘지? 깔끔하다. 이 실크가 약해서 잘못 박으면 다 뜯겨. 울잖아요. 근데 여기 색깔이 아쉽다. 신색깔인 게. 그니까. 근데 이거 두 겹하면 미워져. 맞아. 좀 너무 두꺼 이게 약간 떨어지는 게 너무 안 예쁠 것 같아. 예쁘다. 원단은 내 얼굴 피부가 밝아지는 게 만드는 거를 골라야 돼 항상. 이게 너무 예뻐. 데이 3. 이런 거는 체크다 보니까 이 줄이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
이런 것도 줄 잘 맞춰야 되고. 아, 두 개 다른 거구나. 다른 거. 이건 광택이 없고 이건 광택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광택이 이렇게 보여도 옷 입고 불 비치고 밖에 나가면 광택 차이가 나요. 이거는 무광택 CDC라는 실크고 실크 100인데 이거는 공단 실크라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짝거리는 실크 있죠. 저거는 이제 실크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도 바짝이까지 다 실크여서 스크래치 같은 거나 오염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그 모스키는 옆으로 돌려도 되고 이렇게 예쁘다. 이거 컬러가 되게 고급스럽다. 되게 고급스럽다. 진짜. 이거를 술 말고 다른 게 좀 해도 되나? 이렇게도 예쁘네. 실을 색깔별로 다 맞추니까 쉽진 않더라. 이게 워낙 색이 화려하니까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각각 실이 다 다르거든. 그것도 마찬가지고. 화려한 것도 잘 맞고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고. 그렇게 묶기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이거는 진짜 포인트 주기 너무 좋다. 오늘 화장, 메이크업 한 번 하면 제일 잘 맞다. 진짜? 알죠? 오빠가 옛날에 나 생일 선물해줬다. 맞아, 트윈리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일단 에르메스 용단이고. 그래, 그걸로 하자, 그럼. 그럼 일단 가운데 커트지 두 개 한번 만들어 볼게. 예쁘겠다, 이걸 트윈리는. 진짜 예쁠 것 같아. 그냥 천만 잘라서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저건 가위도 되게 중요해요. 저거는 30만원 짜리고. 가위요? 응. 와, 이쁘다, 이것도. 이 자체만으로 너무 이쁘다. 색깔 너무 예쁘다.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거 가방에 매고 있다. 머리 묶어도 귀엽겠네. 아, 머리끈으로도. 머리끈. 근데 왕립은 많이 하던데, 사람들. 머리. 엄청, 얼굴이 엄청 이뻐야지 할 수 있는 거. 너 이쁘지 않아? 찍어드릴게. 아니, 아니. 이쪽 얇은 부분으로 트윌리를 만들 거예요. 맞아, 딱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 보자, 먼저 보자. 맞아. 지금 옷에도 이쁘겠다. 막 이렇게도 메고, 막 이렇게 내려서도 메고, 가방 그 스트랩도 이렇게도. 짠! 스카프가 완성됐는데,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룩북으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